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귀여워졌어요, 인상이. 오늘 방 누구랑 쓰고 싶어요? 저는 당연히 Sun Woo. 야, 야, 매. 옆에서 잘 자던데요? 네? 잘 자던데요? 저요? 네. 맞아요. 왜 잠 한숨 안 자던데? 저요? 아, 저 영어보는데? 인크레더블 2 해가지고 그니까 그거 보느라고 못 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안 그래도 밥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어요. 네. 안 그래도 보고 싶었었는데 비행기에서 보기도 해줘. 김인식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얘가 진짜 얘를 깨워서 김인식을 시키게 해줬는데 그래서 시켰더니 얘가 빵 한 입 먹고 빵을 든 채로 돌아가지고 제 기억에서는 눈 딱 떠서 제가 시키고 기내식 받고 치킨 두 입 먹었는데 그렇게 입맛이 좋지 않아서 빵 뜯어서 빵을 다 먹고 잤거든요. 근데 빵을 한 입 먹고 들고 자고 있었대요. 제 생각으로 빵 한 입 먹고 꿈을 꾼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저희가 있는 2박 3일 동안 비가 올지 안 올지 약간 더보이즈 오면 항상 비가 먼저 반겨줬잖아요. 팬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비를 먼저 만나는데 과연 오늘은 이번 필리핀에 비가 올까요? 저는 근데 안 올 것 같아. 근데 왠지 안 오는 게 처음 올 것 같아. 이번엔 좀 더 뭔가 더 재밌게 즐겨가고 싶어요. 필리핀은 또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필리핀의 첫날 둘째 날인가요? 슈챔피언 가기 전 아침입니다. 상쾌한 굿모닝. 둘째 날이긴 하지만 오늘이 드디어 공연날. 니데이. 저희는 지금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아침이어서 목이 생겼어요. 아침에 예리가 조식도 먹고 왔어요. 맛있더라고요. 망고 스무디가 살아있어요. 아니 웃긴 게 형이 딱 이렇게 주황색 약간 그 빛나는 주스를 딱 들고 딱 앉은 거예요. 진짜. 형한테 형 망고지 마니까 여기 당연하지. 저도 망고지 잘 좋아하지. 리얼 망고. 리얼 망고. 오늘도 공연 열심히 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해서 하겠습니다. 파이팅! 좀 이따가 리허설 장에서 만나요. 좀 이따가요. 화이팅! 쇼츠! 더 보이즈 인 더 마닐라! 네! 저희가 어디로 왔냐면 보여주세요! 대관람차를 타러 왔습니다. 관람차! 대관람차! 우리 멤버들 관람차 타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놀이기구 하나 탈 것 같죠? 이제 여기에 4명씩 탈 거예요, 4명씩. 근데 준이는 또 이제 셀카 찍는 차.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자, 갑시다. 안녕. 자, 이제 저희 차례예요. 자, 기다리래요. 살라마포.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당연히 저는 눌렀어. 야 오케이. 하나 둘셋 찰칵. 이거 초록색 라이트만 봐볼까? 자 다시 한 잔 더. 하나 둘셋 찰칵. 예스. 멋져 불어. 와 이게 마닐라의 시내를
첫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와! 아니, 무섭대요! 점점 높아져. 야, 무서워. 멍이야. 정말 미안해.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잘 시간 놓고. Yeah! Take a picture! 하나, 둘, 셋! 하다, 좋아요. Woo! Healing! Healing! 야스 야스. 와, 지금 야경이 펼쳐집니다. 주연이는 지금 카메라 상에 셀카 타임 야, 낚시하는지 알지? 형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전화해봤어. 진짜요? 전화해서 물어봤지. 전화해봤대. 아, 주현이 형. 근데 너 번지 점프할 때 이 느낌 있었어요? 나 지금 아니, 여기 올라왔는데 야, 너무한데? 그냥 이거 없이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아, 무서운 거 아닌데? 이런 장애인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 야, 잠깐만, 정상이야 이제. 힘들어. 우리가 얘네보다 높아요. 이제 정성이가 봐! 여기 밑에를 찍었어. 님들아, 오늘 공연 어땠음? 저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뭔가. 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형, 혹시 나 여기 이거 타니까 영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 혹시 비포 선라이즈 영화 보신 분? 그 뭐야? 명대사가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 여기서 이렇게 남자, 여자 주인공이 키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뉴랑 하겠다고? 주연이랑 네? 뉴랑? 뭐래요? 아, 키스? 어. 야, 우리 정상이야. 정상이다. 정상이야. 내려가고 있어. 어느덧 내려가고 있어. 나 근데 나 저거 진짜 타고 싶어. 바이킹도 있어야 되는데. 나 덕분에 이렇게 놀이공원에 사람이 굉장히 많지. 서울 애들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서울에는 관람차 하나 어린 어린이공원 있어요. 하나로? 근데 안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 막 한가는 이런 뷰가 좋은데. 아. 하나 만들면 잘 되겠다. 되게 빨리 끝나네. 우리가 41분을 탔거든요. 42분인가? 10분도 안 됐어.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행복해 보여. 행복하지만 또 더보이즈를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나갈 준비를 할까? 도착했습니다. 나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갑시다. 됐어요! 이게, 아, 네. 재밌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 준비합시다. 요! 가사 얘기합시다. 보내주겠습니다. 재밌겠다. 제가 시애틀에서 티브 오디스 봤었잖아요. 시애틀에도 엄청 유명한 관람차가 있는데 거기도 진짜 가볼 만해요. 강춘! 강춘! 차가 왔어요. 어, 다음 거 타면 되나요? 어, 진짜 오랜만에 탄다. 아, 약간 스키장 온 것 같아요. 엄청 웅장하네. 문이 열렸습니다. 아, 렛츠고. 추워. 어, 생각보다 추워. 아, 다녀오겠습니다. 극복을 한 사람으로서 높이요? 극복이네. 아, 극복이네. 극복을 했죠. 이 정도는 껌이죠. 말씀해주세요. 껌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내려왔죠. 어우씨, 야, 이 조금 더 많이지. 빛의 속도였지, 떨어질 때. 우와, 뭐야? 저것도 있네? 나 지금 못 봤어. 저 파이팅. 우와, 파이팅 말고. 아, 돌아가는 거. 보여, 저거, 보여, 저거 너무. 야, 저거 처음 보여. 우와. 진짜 보이네? 나 저런 거 못. 나 저런 거 못. 나 저런 거는. 약간 멀미 때문에. 아니,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안 보이는 거 같아. 와, 진짜. 오야, 이거 좀 무섭다, 진짜. 무섭게. 이 빛 때문에 보이지. 오히려 나는 번지점프 같은 거보다 저는 이거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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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엄청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교인가? 그때 누나,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놀이동산 가서 관람차를 탔어요. 근데 이게 맨 꼭대기는 아닌데 거의 꼭대기 갈 때쯤에 도착했을 때쯤에 고장이 난 거예요. 어우, 답답해. 왜 무서운데 지금? 떡볶이랑 막 김치랑 밥이랑 김이랑 이런 거 엄마가 딱 도시락으로 싼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왔죠. 그래서 여기서 갇혀 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앉아서 꺼내 먹고 이렇게 까먹었던 추억이네. 추억이네, 진짜. 근데 그 이후로 관람차를 한 번도 안 탔다가 한 번은 안 탄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타네요. 무서워. 야, 야, 벌써 뭐 어떻게 해서? 뛰어야 돼, 이런 데서. 아, 아, 진짜 가전중량은 밑에 안 보는 거야. 나 이거 멈출 거 봐서 무서워. 근데 우리 여기 뭐지? 필리핀 맞잖아. 어때? 어떻습니까? 어. 사실 좋습니다. 처음 와본 사람. 아, 처음 와요? 나도. 아, 진짜? 근데 여기가 또 유명한 마닐라 베이. 바다. 보이니까요? 안 보여요? 바다가. 자, 바다 보입니까? 저기 바다예요. 야, 우리 지금 꼭대기야! 정상이야, 정상, 우리가. 야, 진짜요? 자, 빨리 가서 소원. 이때 소원 빌어야 돼. 더보이 대박나자! 2019년, 2018년보다 더 대박나자! 아유, 헛배 대박나야 돼요. 100배. 더보이즈! 신상! 더 붙자! 간지야, 더보이즈! 화이팅! 더보이즈! 건강하자! 야! 우리 네 명 파이팅 할까요? 어, 이거 꼭대기 지났어. 야, 화이팅 빨리!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아, 근데 저 15m 다이빙 해봤어요. 15m 생각보다 높긴 하죠. 저 번지 점프하는 거 하고 싶어요. 아, 맞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팬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호응을 많이 해주셨잖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 저희 더비들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냥 케이팝에 관심을 많이 가주셔가지고. 네, 필리핀 팬분들이 응원해주니까 오히려 춤추는데 와, 힘이 넘쳐났어요. 심지어 팬분들 뿐만 아니라 진짜 필리핀 거기 공연장에 계셨던 직원분들까지 정말 저희한테 막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이러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있게 잘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밑에 계시는데 필리핀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10시가 좀 넘었나? 11시인가? 좀 에너지 좋아요. 타임 체크 해볼까요? 지금 다 도착했어요. 시간 봐볼게요. 자, 좀 자, 잘 내려도 이거 안 내려. 자, 여러분 7분 됐어요. 7분. 아, 진짜? 빠르네, 생각보다. 이게 재밌네요. 이거 못 내리면 한 번 더 타야 돼요. 어? 앉아있을까? 문 열지마. 자, 이거 한번 찍어야 돼. 정확히 7분 30초. 한 1분 네.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팬분들이 지금 계세요. 와우. 와우. 너 빨리 내립시다. 땡큐. 땡큐.
저희 이제 바로 가야 되나 봐요. 오케이, 바이바이. 에릭 바이바이. 현재 바이바이. 지금 이제 끌게요. 안녕.